24번에는 공기포 발포 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량 340g, 용량 1800ml의 포 수집 용기에 가득히 포를 채웠습니다. 그때 측정한 용기 무게가 540g이었다면 발포 배율은 이렇게 물었죠. 단, 포 비중은 1로 가정한다 했습니다. 자, 봅니다. 우선 밀도라는 뜻은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한정된 공간 안에 질량이 얼만큼 차이냐에 대한 비율이겠죠. 그래서 밀도가 크다면 밀집 정도가 더 세다 혹은 많다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기포 발포 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중량 340g과 용량 1800ml는 포에 대한 조건이 아니죠. 포 수집 용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용기 무게를 달았더니 용기는 340g이고 용기의 부피가 1800ml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포를 가득히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는 포를 따로 집어넣고 난 뒤에 다시 측정한 용기 무게는 540이었으니까 용기 무게가 340이었죠. 그러면 용기를 빼주면 실제로 들어있는 포소화약제의 질량은 무게는 얼마 된다? 200g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라는 건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 그 공식이라면 발포 배율은 반대로 꽉 차 있는 걸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밀도의 역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이 아니라 발포 배율은 질량분의 부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때 질량이 200g이었고 부피는 1800ml니까 답은 9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에는 수소의 공기 중에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값은 무엇인가? 자, 수소의 연소 범위 묻는 겁니다. 수소는 보통은 4에서 75%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4에서 74.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1번의 경우 한번 보고 가죠. 자, 보기 1번은 2.5에서 보통 81%로 보지만 80이 나와 있죠. 얘는 아세틸렌 가스의 연소 범위다라고 하나 추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26번은 가연성 고체 위험물, 그러면 제2류 위험물 말하는 거죠. 이때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의 정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한다. 2류 위험물들 구분해보면 황화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린, 유황,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는데 이류 중에서는 얘네들만 질식소화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 냉각소화로 가능하다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 가능하고요. 1번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이 연소하고 있을 때는 주수, 물 뿌려서는 당연히 안 되죠. 질식이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화인은 마른 모래하고 팽창 질석 등으로 소화한다. 마른 모래와 팽창 질석은 모든 유별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에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의 연소 시에는 수소와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함정이 두 개 있는데 일단 모든 이 물질들 세 가지는 수소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수소는
유독가스가 아니고 그냥 폭발성일 뿐이죠. 그래서 얘는 발생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과 반응 시에 수소 발생하는 것이지 연소 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처럼 이 금속 분말 상태들이 그냥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 돼버리겠죠. 따라서 연소 시가 아니라 물과 반응 시에는 수소가 발생해서라고 했을 때는 맞는 문장이 되겠지만 지금 4번은 틀린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